지난 24일부터 26일 총 3일간 47대 총학생회와 28대 총여학생회를 뽑는 선거투표가 진행됐습니다.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모두 단선으로 오늘의 경위와 허들 선본이 출마했습니다. 투표 마지막 날인 26일 투표율이 반수가 넘어 개표가 진행됐습니다. 두 선본 이외에도 호텔관광대학, 이과대학, 미술대학 등 다섯 개 단과대학의 개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. 개표 결과 총 여학생회엔 77.92%의 찬성으로 허들 선본의 금예영, 이바름 하부가 당선됐습니다. 새로운 수요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응원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저번에 읽었던 여덟 단어라는 책에서 그러더라고요. 선택에 모든 선택에는 다 장단점이 있을 뿐이다. 선택했으면 그 선택을 옳게 만들어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. 총학생회장엔 오늘의 경위 선본의 이정희 하구가, 부총학생회장엔 강필준 하구가 당선됐습니다. 찬성률이 75%가 나왔습니다. 단선치고는 좀 낮은 찬성률인데요. 네, 그동안 3일 동안 투표해주신 모든 하구분들, 그리고 고생한 우리 선본원들, 그리고 중선관위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. 앞으로 그런 마주침이 처음이 아닌, 그리고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총학생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작년보다 낮아진 투표율로 학생들의 참여 조조가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투표 마지막 날입니다. 꼭 투표하시고 가세요. 당선자들이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VU 뉴스 김수연입니다.